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보넷 모자 재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실 때이 부분은 시접 없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접 1cm, 모두 1cm씩 주겠습니다. 식서 방향 체크하겠습니다. 재단하실 때 식서 방향 확인하시고 재단하셔야 됩니다. 재단해왔습니다. 두 장, 챙 쪽이고요. 크라운 쪽이고요. 탑입니다. 챙두 장, 크라운 한 장, 탑한 장은 모자 심지 붙였는데요. 시접 부분은 붙이지 않고 원선까지만 심지 붙였습니다. 안감 쪽 부분입니다. 크라운 한 장, 탑한 장은 시접 부분까지 심지 모두 붙여줬습니다. 저는 모자 겉에는 리넨을 사용할 거고요. 안감은 면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너츠 표시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바느질 시작할 건데요. 먼저 크라운 원으로 연결한 다음에 탑이랑 합치고요. 그 다음에 챙이랑 크라운이랑 합체 놓고 두개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체한 다음에 챙 끝선 박음질 하겠습니다. 크라운 뒷중심선 박음질 할 건데요. 처음부터 이 끝에는 시접이 없잖아요. 끝까지 박고 대박음질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서 상침까지 하겠습니다. 크라운이랑 탑이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치 부분 네 군데 표시 먼저 하신 다음에 박음질 하겠습니다. 안감 탑하고 크라운 연결됐고요. 상침 줄 건데요. 안감은 위쪽으로 시접을 다 올릴 거고요. 겉감은 아래쪽으로 시접을 다 내릴 거예요. 안감은 위쪽으로 시접 가고요. 겉감은 아래쪽으로 시접 갑니다. 상침 놓고 시접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고 이 뒷중심선에는 시접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박으시면 됩니다. 크라운이랑 챙이랑 연결하겠습니다. 챙을 위쪽으로 놓고 박음질 하시겠습니다. 크라운하고 챙 부분에 상침 놓을 건데요. 얘는 안쪽이기 때문에 시접은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거칠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상침하셔야 됩니다. 탑이랑 크라운이랑 챙이랑 연결해서 모두 시접 위로 올려서 상침했고요. 뒷부분 보시면 뒷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바이어스 테이프로 박음질 할 거거든요. 끝까지 박음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겉감도 탑이랑 크라운이랑 먼저 연결하고 상침하고 챙이랑 크라운이랑 연결하겠습니다. 똑같이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겉 모두 완성됐고요. 시접 정리하고 합체하겠습니다. 겉하고 안 모두 시접 정리했고요. 겉하고 겉 마주보고 챙 끝선만 박음질해서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챙 끝선 박음질 하겠습니다. 끝선 모두 박음질 됐고요. 가위집 1c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주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생끝선에 상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끝선 상침해줬고요. 이 뒷부분은 0.5cm 미리받기 한번 했습니다. 바이오스테이프 두를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110cm 정도 돼요. 되는데 한쪽은 약간 길게 5cm 정도 차이 나게 잡으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핀 하나 꽂아 놓고요. 박음질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박고 한 번에 박을 거예요. 박고 다시 이 끝선에 지금 마무리된 데 박고 갔죠? 그러면 이 바깥선까지 한번 디귿자로 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쪽에서 다시 끝날 거예요. 바이오스트 해도 되고요. 저처럼 4cm짜리 이렇게 접으셔서 저는 그냥 한 번에 감싼 다음에 한 번에 그냥 박을 거예요. 바이어스테이프 하듯이 안에서 한번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겉에서 한 번에 박음질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박음질 한 번에 해서 모두 끝났고요. 요 부분 패턴 그대로 해도 괜찮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우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